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네. 자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비즈니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카트라이더 지금 이제 유저분들이, 새로운 유저분들도 많고, 다시 카트를 복귀하시는 분들도 많고, 또는 이제 신규 유저분들도 많고, 카트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맞죠? 예, 뭐, 같은 말 하고 있는데, 오늘 이 시간에는요, 레벨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일단은요, 레벨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요, 캐릭이 중요합니다.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배틀 모드가 일단 개꿀이고요. 일단 우리 팀원들이 다 교복티랑 꼈기 때문에 저도 교복티랑 끼겠습니다. 또는 데브 끼시면 돼요. 데브가 있으시면 데브 끼면 이렇게 팀전 승리 RP50에 팀원까지 RP50을 줍니다. 그래서 저는 교복티랑 끼겠습니다. 교복티라가 끼면은 RP100%에다가 팀원 50%씩 다 줘요. 그렇기 때문에 50% 더 높죠. 그래서 교복 티이라를 껴주시고, 물론 이 캐릭들이 데브나 교복 티이라가 없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지만, 데브나 교복 티이라 있으신 분들께 드리는 팁입니다. 네네. 그리고 일단 펫은 당연히 500%인 기린 펫을 껴야겠죠. 이게 RP 랜덤 500. 기복소녀 티이라의 펫은 기린이 제일 높나? 얘들아? 600%짜리도 있나? 태권레서도 RP 0에서 500%잖아 네. 아무튼 태권레서나 기린펫 있으시면 끼면 좋고요. 만약 없다면 그냥 RP 제일 높은 걸로 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플라잉펫은요 10에서 100%니까 이거 끼겠습니다. 라이트론. 그리고 핸드봉이 중요하죠. 핸드봉도 RP 루치 10. 다 10이네요. 이렇게 끼고, 그 다음에 보너스 카드가 또 중요합니다. 이거를 RP카드 100%짜리를 껴야겠죠. 오케이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세팅이 다 됐고요. 세팅 다 됐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 이번 두 번째 필살기를 쓰래요. 필살기를 잘 맞춰서 써줘야 돼. 이게 또 배틀모드라 하시면 경험치를 50%만 또 더 줍니다. 참고하시고요. 아이고, 두 개 생각이 고맙습니다. 저는 필살기를 두 번째 쓰래요. 두 번째 쓰겠습니다. 간단해요, 레벨업. 저는 두 번째 쓰는데요. 일단 내가 두 번째인데 왜 쓰셨지? 내가 두 번째인데 왜 다 이 순서가 뭐 내가 두 번째인데 뭐야, 이 순서가 안 보이는데? 이번엔 좀 실수한 것 같은데? 맞지? 이번엔 실수한 거 아니야? 못 오시고 계셔 지금 이거. 아하 아이템 계속 맞고 있어요. 사실 못할 것 같아. 미카님
AI 쓰는데 써줘야 돼. 내 느낌 탈색 있어. 아이고, 나 어디 갔냐. 오야, 전기 못 찾는 게 됐다. 저 실제 알지 맞습니다. 저건 이제 다 꽃길로 뽑은 거예요. 이분들 따라오실 수 있으려나? 자전거는 이거 아이템 많이 맞거든. 앞에서 달리는 게 개꿀이긴 해요. 앞에서 달리는 뭐 민들이 잘 안 받아. 자, 이번에는 한번 몇 점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몇 점 줄라나? 자, 이게 50% IB로지 더 줘요. 300%에다가 배틀 모드가 밑에 보이시죠? 300%에 50%를 더 추가로 줍니다. 그래서 와, PC방 보면 15,000점 터졌어. 대박. 자, 저는 필살기 7초에 쏠렸어요. 순서가 있거든요. 이거 방에 들어가시면 이런 순서가 있어요. 순서. 자, 이번에는 몇 점이나 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번에 전 3,000점. 12,000점 한번 터졌네요. 예출중님. 와, 그럼 만 점씩 계속 터지면은 무슨, 10판 하면 10만 점이네. 대박이네. 근데 한 판에 이게 제일 많이 터진 게 뭐 12만 점 터진다던데. 그리고 커플도 여러분들, 커플끼리 같이 하면 30% 터져요. 아이, 그치. 처음에는 20%인가 그렇고, 기간이 지나면은, 아유, 나 빨리 안 터져. 플레이드 배지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냐래. 이때 플레이드 배지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냐는데. 야, 컴퓨터가 플레이드 배지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냐 이러는데. 어떻게 참기우게 해줘야 되냐. 아, 예비.
자, 이번에는 5700점 터졌네요. PC방에서 만점 넘었고. 와, PC방분은 무조건 거의 최소한 6000점 이상 받네. 그리고 내가 그 아까 맞다 그거 보여줄게. 황금망토 배지. 황금망토 배지들아, 이게 제일 높아요. 카트에서 이거보다 높은 캐릭은 없습니다. 추가 루찌 랜덤 보너스 0에서 800% RP 추가 RP 랜덤 보너스 0에서 800% 제일 높죠? 질이죠? 대쩔죠? Let me hear you say, oh, oh, oh.